얼마 올랐죠? 25%나 올랐잖아요. 만약 그렇게 본다면 250달러가 고점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내년으로 보고 내후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충분히 360달러, 정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500달러 이상 이렇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펀드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엔비디아보다도 더 나을 수 있겠죠. 달러까지 갈 가능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금 대비해서 10배 올라갈 수도 있겠죠. 또 그리고 최근에 그 테슬라의 분위기가 좀 심상치 않더라고요. 네. 2분기 인도량 호조 소식이 나온 이후에 한 네. 100불 중반에서 한 200불 중반까지 어느새 빠르게 좀 상승을 했는데 네. 테슬라의 반등이 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거라고 볼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160달러 깨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튀기 시작해서 160달러를 돌파를 했었을 때는 이건 이제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200달러를 넘어가면 그때는 적극 매수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200달러 넘어가서 지금 250달러잖아요. 네. 그러면 얼마 올랐죠? 25%나 올랐잖아요. 그러면 이제 좀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좀 쉬어야죠. 그래서 저는 테슬라를 들여다보는 방법은 결국은 다른 어떤 대형 기술주들보다도 좀 약간 트레이딩 오리엔티드, 약간 좀 거래를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워낙 업앤다운이 좀 강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를 때 막 백몇십 프로 오르고 빠질 때는 50% 빠지고 뭐 이런 식의 어떤 모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테슬라라는 기업 자체가 여태까지는 우리가 이 전기차와 전기차의 판매로서 들여다보면서 주가가 움직였다면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전기차 판매로서의 움직임보다는 결국 AI 관련돼서 자율주행과 뭐 로보택시와 등등 이런 쪽이 더 중요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주가가 항상 튀는 거 보면은 뭐 중국에서 자율주행을 허가했다더라. 뭐 또는 ESS가 엄청나게 많이 팔렸다더라. 뭐 또는 로보택시가 앞으로 곧 될 거다라더라. 근데 로보택시가 지연됐다더라. 뭐 이런 식에 따라서 올랐다 빠졌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전기차가 아닌 다른 쪽에서의 어떤 수익 구조에 대해서 훨씬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그쪽이 가시화되기 시작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가시화돼서 전기차에서 벌어들이는 돈만큼 이런 나머지 사업에서 벌어들일 때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 그렇게 본다면 250달러가 고점이냐?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물론 단기적으로 연말까지는 지금 가격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오를 수 있을 만한 룸이 남아있냐? 잘 모르겠습니다만 내년으로 보고 내후년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충분히 360달러, 뭐 정말 장기적으로 봤었을 때 500달러 이상 뭐 이렇게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펀디멘탈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펀디멘탈은 결국 전기차 판매보다는 전기차 이외의 다른 비즈니스에서 사업에서 수익을 올리는 그런 모습이 나오면 나올수록 그만큼 주가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부분이 잡히기 시작하는 부분이 ESS뿐만이 아니라 이제 조금 있으면 좀 더 가속화되는 부분도 있겠죠. 그걸 보시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늘려가는 전략. 여태까지는 160달러 이상 튀었으니까 많이 사고 200달러 이상 튀었으니까 많이 사고 했지만 이제부터는 조금 페이스를 천천히 그래서 점차적으로 새로운 비즈니스에서 이익 벌어들이는 걸 보시면서 투자하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테슬라를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같은 경우에는 이게 AI 그런 뭐 소프트웨어 쪽으로 넘어가면은 엔비디아 다음으로 여기가 이제 AI 최대 수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뭐 어쨌거나 나중에는 엔비디아랑 시총 1, 2위를 다투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시는 분도 많이 계시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특히 소프트웨어 쪽으로 생각하자면 엔비디아보다도 더 나을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시가총액 기준으로 보시면은 지금 이제 애플이 약 한 3.5조 달러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한 3.3조 달러고, 엔비디아가 약간 3조 달러 약간 못 미치거든요. 근데 사실 엔비디아가 1등까지 가기도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근데 지금 테슬라의 규모는 브로드캄이랑 비슷해요. 7,500 달러 정도. 아, 1조 달러도 안 되네요. 네, 1조 달러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보면 이제 많이 올라갈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또 그렇게까지 또 확 올라가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얼마를 소프트웨어 쪽에서 벌어들이느냐. 그리고 하드웨어 쪽, 전기차 쪽에서 얼마나 벌어들이다가 지금 얼마나 줄었느냐. 두 개를 다 같이 보셔야죠. 사실 수익 규모로 보면은 지금 가장 피크였었을 때 전기차로 벌던 거 대비해서 지금 뭐 한 60% 수준입니다. 그만큼 마진 축소가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그만큼 40% 50% 빠져야 되는 거죠. 그것만 보고 있으면. 그래서 빠졌던 거고. 그래서 그게 150달러까지 내렸던 거고. 300달러 다시 올라가느냐 하는 부분은 이제 이 나머지 그 다른 쪽에서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로서 벌어들이는 것만큼 벌어들 거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주가 대비해서 더블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더블 간다 하더라도 1.5조 달러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여전히 그게 3조 달러보다 절반이죠. 저희는 1.5조 달러까지 갈 가능성에 있어서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엔비디아보다 더 커진다. 그거는 좀 더 보자. 예, 얼마나 소프트웨어 쪽에서 돈을 벌어들이냐. 과거에 애플이 한 것을 만약에 테슬라가 해낸다. 그러면 뭐 3조 달러만 가겠습니까? 예, 그것보다 그 두 배로 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지금 대비해서 10배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거라서. 그렇죠. 예, 아직까지 잡혀 있는 게 아니라서. 그래서 계속 좀 지켜보시면서, 전기차와 전기차 부품 관련된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얼마의 돈을 벌어들이고, 얼마나 벌어들일 것처럼 보이는지에 따라서 주가의 고점은 정해질 거다. 어쨌든, 지금이 주가의 고점은 아닌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간 부진했던 애플이 최근에 또 긍정적인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한때는 시가총액 1위에서 밀려났었는데 그 지난번에 WWDC에서 애플 인텔리전스 AI 시스템 공개한 이후에 약간 다시 반등을 해서 다시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네. 애플의 미래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어떤 종목도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가 성공할 거다라고 하면서 주가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니에요. 자, 애플로 따지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추가적인 AI 관련 소프트웨어 쪽에서 매출을 일으킬 거다라고 움직였다라고 저희는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뭐 그런 뭐 관련된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사실 주가로 움직인 이유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을 구동하기 위해서 애플 16, 그러니까 아이폰 16이 대체 수요가 생길 거다. 이것 때문에 오른 거예요. 즉, 여전히 하드웨어 쪽, 기기 쪽의 판매에 대한 기대로서 주가가 움직였다고 생각합니다. 뭐 특히 또 보시면 PC 쪽도 사실 EQ로 보면은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나 증가하는 모습, 이런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 하드웨어 쪽입니다. 전체적인 어떤 IT 업종의 움직임도 그래요. 아직까지는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 같아 보이진 않습니다. 여전히 하드웨어 쪽이 잘 팔리거나 뭐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고요. 근데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은 애플이 과거에 당연히 인터넷을 가지고 아이폰을 판매하고 나서 그 관련된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체 벌어들이는 이게 절반을 벌어들이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큰 거죠. 없었던 이익이 확 생기는 거였으니까. 그러면서 주가가 1등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계속해서 만약에 AI 쪽에서 그런 애플리케이션 관련된 쪽의 이익을 기기, 아이폰 뭐 이런 것 쪽에서 벌어들이는 것만큼 벌어들이기 시작한다. 그럼 주가는 당연히 더 많이 올라가겠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모든 종목들이 AI 관련 사이클에 있어서 하드웨어 쪽에 아직도 초점이 맞춰져 있고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심한 것이다. 이 데이터 마이닝을 하고 데이터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만드는 애플리케이션 만드는 그런 업체들의 주가도 어도비를 포함해서 확 튀었다가 조정 많이 받았죠. 그리고 또 다시 조금 최근에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막 쭉 계속 올라가기보다는 올라갔다 떨어졌다 올라갔다 하면서 실질적으로 실적을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그 확인 과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확인이 돼야지 튀기 시작할 거고요.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그 이후에는 엄청나게 많이 성장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주가가 많이 올라가겠죠. 근데 아직까지는
AI 애플리케이션으로 돈 많이 벌었다. 없어요, 별로. 예. 그래서 그 가능성을 보는 거고요. 그런 종목을 뽑아내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그래서 AI 애플리케이션으로 정말로 이익을 많이 벌어들일 수 있을 만한 산업이 뭘까? 했었을 때 그게 데이터 서비스 또는 광고, 마케팅 이런 쪽입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종목들의 주가가 최근에 좀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 작업을 하자. 했을 때 정말 실적이 앞으로 2배, 3배, 5배 늘어날 거다. 그럼 질러야죠. 네,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한 관심을, 애플리케이션 쪽 관심을, 소프트웨어 쪽에 관심을 가지시는 건 맞고요. 근데 그 프로세스 자체를 너무 빨리 하지 마시고 천천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전략을 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여쭤보고 싶은 게 방금 네. 말씀하신 것처럼 AI 소프트웨어 관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정말 의미 있게 돈을 버는 기업은 없잖아요. 그렇죠. 엔비디아가 정말 그 하드웨어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고, 즉 이게 약간 소프트웨어로 돈을 버는 게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약간 늦춰질 수도 있고, 사실 대부분의 산업들이 뭔가 이렇게 쫙 성장을 하다가 약간 캐진 구간을 만나면서 꺾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성장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AI도 뭔가 그런 캐진 구간이 분명히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거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거를 과거의 인터넷으로 비교하면은 정말 어려운 구간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인터넷 구간으로 보면은 95년에 2000년에 하드웨어 깔고 그 다음에 폭락, 그리고 산업재 버블, 또 폭락, 그리고 나서 인터넷 온띵 애플리케이션이었어요. 네. 그러면 그 사이에 2000년부터 빠지기 시작해서 2008년 바닥을 다시 한번 잡니까? 2000년에 빠져서 2003년 빠지고 또 다시 올랐다가 2007, 8년 고점에서 또 빠지고, 요 구간 자그마치 8년이나 되는 구간, 이게 들어오면 어떡하냐 이거죠. 그렇죠. 약간 그런 리스크를 지적하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네. 네. 그 8년이 들어오면은 지금 하드웨어 또 올라갔던 것들 다 빠질 거고, 그럼 대형 기술주 다 빠질 거다. 글쎄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무에서 유를 창출하는 거죠. 아. 인터넷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인터넷을 써서, 바뀐 거고. 근데 이제는, 사실 AI라는 것은 서버가 있는데 거기에 AI 서버로 바뀌는 거고. 그죠? 인터넷이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을 해서 데이터가 왔다 갔다를 더 많이 하는 거고. 그리고 뭐 사실 광 케이블이 있었던 게 이제 스카이링크가 나오면서 속도가 더 빨라지고.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미 있는 거에서 뭔가를 새롭게 더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전환의 속도라든지 또 그것을 또 해내려고 하는 기업들이 이미 인터넷 온 띵으로서 성공을 했던 기업들. 그게 이제 매그니피서 세븐이잖아요. 그래서 이 회사들이 하드웨어만 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까지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뭐 8년이 걸려서 조정이 오고 다시 올라가 이건 아닌 것 같고요. 아, 네. 그럼 무슨 얘기냐면 5년 왕창 오르고 8년에 조정이 있고 그리고 나서 또 나중에 15년 동안 막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 아니고 이 전체 사이클이 20년짜리였다면 이게 확 좁혀져가지고 5년, 10년에 일어날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중간에 조금 뭐 쉬어가는 구간이라든지 걱정스러운 구간이 생길 수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는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가는 것이 옛날 같지 않을 거다. 굉장히 빠를 수 있다. 그리고 하드웨어를 가진 회사가 소프트웨어까지도 넘보게 될 거다. 예, 그래서 너무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지 않을까. 예.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그거에 대한 어떤 타이밍을 잡는 것을 AI 서버의 전체 서버 비중을 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요 정도? 네네. 네. 그래서 AI 서버가 전체 서버의 50%를 넘어가면 그건 끝난 것 같고요. 예. 30%까지만 오더라도 제가 볼 때는 조금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로 넘어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지금은 겨우 10%니까 네. 예, 아직까지는 하드웨어 위주 그리고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관심 가지는 정도 요 정도의 타이밍인 것 같고 AI 서버 비중이 3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하드웨어 비중 절반 소프트웨어 비중 절반 이렇게 확 바꾸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50%까지 가면 그때는 진짜 고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하긴 전기차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리 이제 공급 비중 같은 경우가 한 20, 30% 정도 되니까 그때부터 약간 사실 좀 조정 나고 했는데 약간 비슷하게 좀 적용을 해봐도 된다 그렇게 볼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요즘에 뭐 ISA 계좌라든지 뭐 IRP, 뭐 개인연금 관련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계신데 네. 만약에 한뭐 1억 원 정도 있다라고 네. 한다면은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꾸리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계속해서 지금 8대 2 전략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8대 2, 그러니까 가상화폐나 이런 대체 자산을 제외시키고 그냥 주식과 채권으로 놓고 보자면, 아, 네. 그러니까 고유적인 이 자산 배분 전략은 뭐다 아시겠지만 6대 4잖아요. 그래서 60%의 주식과 40%의 채권입니다. 그리고 과거 100년 동안의 평균 수익률이 그런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했었을 때 연간 9%의 복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지? 생각해 보면은 주식이 10%를 낸다 그러면 채권에서도 한8% 정도는 나와야죠. 그죠? 5대 5로 계산하면. 그렇죠? 그러면 채권이 8%가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금리가 계속 떨어져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연 복리가 채권에서 8% 이상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효과를 얻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금리가 미국 기준으로서 10년 국채 금리가 4.2%란 말이죠. 그러면 이 금리가 계속 떨어져 줘야지 8%를 창출하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4.2에서 정말 많이 떨어져 봐야 4%, 아니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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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떨어져서 3.5%, 이렇게 계산하시면 제가 볼 때는 연간 복리 수익률이 아무리 높아야 5%를 넘지 못해요. 그죠? 그냥 4%라고 생각합시다. 그럼 4%를 40% 투자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어떻게 9%를 창출하겠습니까? 네. 그죠? 그래서 저희는 주식의 80, 채권의 40이 아닌 21로 하는 이유가 옛날에는 8% 수익을 냈다면 이제는 4%만 내니까 그래서 채권의 비중을 절반만 가져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물론 많은 분들께서 정말로 금리가 많이 떨어질 것 같고 경기 침체가 좀 세게 올것 같고 그러면 완전히 반대 가셔야 돼요. 왜냐면 금리가 지금 4%인데 이게 2%로 뚝 떨어질 것 같다. 네. 그러면은 주식에서 수익률이 십몇 프로 못 나옵니다. 아마 4%대로 뚝 떨어질걸요? 거의 수익이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채권의 수익률은 확 올라가서 십몇 프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2대 8이 돼야 되겠죠. 20% 주식, 80% 채권. 이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언제냐?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이 높을 때. 네, 저희는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식 80, 채권 20. 이 전략을 금리가 천천히 떨어질 것이고, 채권에서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률은 5% 미만일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전략을 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나오셔가지고 약간 좀뭐 다른 거 이제 막 분석하기 좀 귀찮고 시간도 없고 바쁜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약간 나스닥백 그 기술주 ETF 있잖아요. 여기에 이제 그냥 투자해놓고 신경 안 써도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약간 비슷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뭐 지금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대표적인 ETF만 산다면 나스닥 100 ETF 사고, 그 다음에 러셀 2000 ETF도 조금 사고, 요 정도이지. 뭐 나스닥을 다 팔고 러셀 2000 ETF를 다 사고 이건 전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여전히 나스닥과 나스닥 100 ETF가 정말 매력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전체 포트폴리오의 75%를 나스닥 100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이제 그래도 중소형주 좀 사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그렇다 그러면 진짜 중소형주를 지금 타이밍에서는 뭐한 5%, 10%? 예, 그리고 75%를 5%, 10% 낮추던가? 나스닥 100에서. 뭐 그런 전략은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더라도 저는 그게 그렇게 마음 편하진 않습니다. 예, 여전히 아직까지 저희는 나스닥 100을 주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신흥국에 있어서 저희가 한국이냐 대만이냐 베트남이냐 이 고민이고 뭐 여기서 좀 플러스 알파 하면 뭐 인도 정도. 그래서 요네 개의 국가에 관련된 ETF를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여전히 저희는 그 IT 산업과의 연결성이 높은 국가일수록, 그리고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일수록, 그 수혜가 더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서 한국과 대만에 대해서 관심을 계속 가진 자라고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ETF를 들고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업종으로 따지자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전히 저희는 대형 기술주, AI 관련주 이런 쪽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금리에 민감한, 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기차란 전기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헬스케어 이런 쪽도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AI 외 수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금리가 떨어져 준다 그러면 가치 중에서 주택건설, 이미 주가가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남아있기 때문에 금리가 떨어져 준다면 또 초과적인 수익률을 낼 수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자, 그 정도로 초점이 분산이 된 거지 나스닥을 다 팔고 중소형주 사자 이건 전혀 아니다. 잘 분산 투자를 하시고 여전히 초점은 AI 관련 IT 업종 나스닥 100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나와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끝으로 투자자를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네. 자꾸 이제 한국 투자를 하실 때를 생각하셔서 미국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거는 조금 삼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삼가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장기적인 그림을 그려놓고 아주 천천히 대응하시길 바라지 갑자기 뭐 온탕에 들어갔다가 갑자기 냉탕으로 옮겼다가 이런 식의 전략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샀다 팔았다를 많이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깎이는 구조가 미국 투자입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좀 천천히 길게 길게 보시면서 투자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사실 지금 약간 불확실성이 있고 조정이 나오는 이 시점이 어떻게 본다면은, 길게 본다면은 좋은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니까 말씀해 주신 아이디어 잘 곱씹어 보시고 투자 임하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유동원 본부장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